두 번째 첫 시간은 대단한 화분이 나왔어요. 이거 보셨죠? 유튜버님들의 언박싱을 통해서 보셨는데 여기는 지금 풀세트가 있답니다. 풀세트 몇 종일까요? 총 한 디자인에 6가지 색상이 있어요. 이 색상이 9번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9번까지 있는데 가격이 다 달라요. 이거 집중해서 잘 보셔야 되는데 이 화분의 이름은 비옴입니다. 비옴. 비옴 많이 보셨죠? 우리 다육이들을 부탁해님도 언박싱을 했었고요. 이거 정말 잘 쓰고 계시죠? 너무 예쁜 화분입니다.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올려놓기만 하면 빛이 나는 화분이에요. 색상도 쨍한 밝은 색깔이에요. 쨍한 색깔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색깔이 쨍한 원색으로 돼 있어요. 원색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예쁘답니다. 진짜 예뻐요. 그러니까 색깔이 빨강, 노랑, 이거는 곤색입니다. 곤색, 핑크, 하늘, 이거는 초록과 파랑의 중간 색깔 그 정도 되고요. 이렇게 예쁜 색깔의 꽃 무늬가 다 다릅니다. 9번까지의 무늬가 다 달라요. 요것은 제가 사이즈를 잴 텐데요. 뭐 이 화분은 중대형 화분입니다. 중대형이죠. 뒷번호로 갈수록 진짜 큰 화분이 나와요. 이거는 1번, 2번, 3번, 4번까지 있는 거고요. 총 9번까지 있어요. 요 가격도 다르고 사이즈도 다르니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비움 1번 사이즈 8cm, 직경 8cm에 높이가 10cm입니다. 요 아이는 가격이 이렇게 지금 프린트가 돼서 왔는데요. 1번의 아이는 1번의 화분은 28,500원입니다. 제가 이거 자막으로 넣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행복한 꽃그릇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번은 28,500원이고요. 1번, 2번 이거는 둥근 화분인데 이것도 큰 화분이죠. 이거는 사이즈가 11cm가 됩니다. 직경 11cm, 높이가 10cm예요. 2번은 34,200원입니다. 2번 34,200원이에요. 그리고 3번은 이렇게 모양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모양이 자세히 보시면 이런 모양이 있답니다. 입구에 이런 모양이 있는 이 3번은 직경이 11cm고요. 높이가 10.5cm. 3번은 37,100원입니다. 제가 자막에 넣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이게 9번까지 있다 보니 제가 마음이 급하네요. 이제 4번으로 갑니다. 4번은 디자인이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사각인데 이렇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어쨌든 예뻐요. 이렇게 예쁜 사각이에요. 길다란 넓적한 사각이죠. 이게 좀 긴 직경은 11cm가 나오고 짧은 직경은 6.5cm가 나오고요. 높이는 12cm가 됩니다. 이렇게 예쁜 화분 4번은 37,100원입니다. 이거 3번하고 4번하고는 가격이 같네요. 37,100원입니다. 5번, 6번, 7번이 나왔습니다. 뒤로 갈수록 화분이 크죠? 정말 대형 화분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실 대형 화분. 이거는 연못지기 스타일인데요. 그쵸? 아휴,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그런 화분. 5번은 이렇게 후리병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아래쪽이 좀 블록해요. 흙이 많이 들어가겠죠? 이런 스타일의 화분도 괜찮습니다. 흙이 많이 들어가서 뿌리 활착에 도움을 주는 그런 호리병 모양의 화분입니다. 이 화분은 5번이에요. 5번인데요. 5번도 6종 37,100원입니다. 요거 일단 직경부터 8.5cm가 되고 높이는 12cm예요. 이것도 뭐 좋은 화분이죠. 큰 화분이죠. 그쵸? 입구가 작다 뿐이지 통은 커요. 이렇게 호리병 모양 아시죠? 이렇게 생겼으니
입구는 적더라도 통이 큰 그런 화분이에요. 높이가 12cm니 롱분에 해당하죠. 요거 6종입니다. 색깔은 동일하고 꽃 모양이 다 다른 거 보시면 아시겠죠? 요 아이는 5번 37,1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6번 그제 화분 요거 연못지기 생각나시죠? 예, 그 화분입니다. 요거는 6번이에요. 사이즈를 재보겠습니다. 8.5cm 직경은 8.5cm고 높이는 15cm가 나와요. 그리고 사이즈 오차 있는 거 보시고요. 이 화분은 가격이 42,800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색상 동일하고 구성 동일하고 6가지죠. 6종에 42,800원입니다. 이거 번호당 가격 보시면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나온 거예요. 요거 비움이거든요. 요거 7번 가겠습니다. 7번은 진짜 크죠? 아이고, 좀 밝은 색깔로. 요렇게. 요런 모양이에요. 그쵸? 그리고 다리 대신 굽이 있는 안정감 있는 그런 화분. 요 아이는 7번. 7번이거든요. 7번은 사이즈가, 와우, 11cm가 되네요. 높이는 17.8cm예요. 굉장히 높죠? 완전히 롱분이네요. 요 아이는 가격이 6종에 57,000원입니다. 개당 만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진짜 좋죠? 가격이 너무 좋게 나왔어요. 비움 요 아이는 가격이 너무 좋아요. 중대형 화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얼른 서둘러주세요. 요 아이 7번. 요거는 7번이에요. 번호 잘 보고 기억해 주세요. 이제 8번, 9번이 남았습니다. 완전 대형이에요. 이 아이는 다울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화분이죠. 이것도 6종입니다. 이거 창 심기 너무 좋은 화분이죠. 보시면 아시겠죠. 그쵸? 요거 사이즈가 아이고야 16cm가 나와요. 와, 직경이 16cm가 나와요. 높이는 11cm가 나오네요. 와, 진짜 좋은데요? 이거, 요 색깔, 너무 좋아요. 요즘 요 색깔에 아주 홀릭하고 있어요. 이거는 검정색 같은데? 그쵸? 약간 지금 저녁이어서 색깔이 잘 안 나오는데, 이거는 검정색 같아요. 네. 청색이 아닌 검정색 같아요. 제가 보기에. 검정색인가? 이렇게 색상이 초록, 빨강, 하늘, 분홍, 노랑, 검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8번은 62,700원이에요. 요거는 창 심기에 너무 좋은 16cm가 되고요. 16cm가 되고 높이는 11cm가 되는 창 심기에 딱 좋은 그런 화분. 요 화분 숫자는 8번이에요. 8번은 62,700원입니다. 8번이었고요. 이 아이는 9번. 너무 예쁘죠? 이거 보셨죠? 9번. 무엇을 심어도 예쁜 9번. 이거는 완전 롱분입니다. 이렇게 아래 위로 1층, 2층으로 꽃이 이렇게 있어요. 이것이 똑같이 6개가 있습니다. 이거 가격은 이 가격도 똑같네요. 9번이 6종에 62,700원입니다. 이렇게 입구는 19.5cm가 되고 와, 높이는 19.5cm. 와, 진짜 완전 롱이죠. 20cm가 가까이 되는 롱이에요. 20cm 가까이 되는 롱. 이게 핑크색도 진짜 이쁘네요. 그렇죠? 핑크색도 예쁘죠. 이렇게 6가지 디자인으로 해서 9번까지 있는데 9번까지 다 꽃무늬가 다 달라요. 요 비움이거든요. 요 아이 9번이 62,700원입니다. 가격 너무 좋죠. 비움은 각각의 번호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너무 좋아요. 가격이 너무 좋아서 이거는 인기가 쭉 이어질 것 같아요. 비움 9종 9번까지 있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 가격이 다르니 그거 확인해서 주문해 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로미 나왔습니다. 너무 귀염뽀짝한데요? 이런 빈티지스러운 것이 우리 다육이, 화려한 다육이와 잘 어울려요. 이거 경험하신 분들 많죠? 이 로마분. 저도 사실 그랬어요. 이 로마분이 화분 다육이랑 잘 안 어울릴 것 같았었는데 정말 정말 잘 어울려요. 심어보시고 경험해보시고 느껴보시고 힐링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로마분은 정말 멋진 화분이에요. 인테리어 짱! 인테리어 짱인 화분 로미입니다. 로미 코끼리도 나왔고 부엌이도 나왔고 그쵸? 그렇게 나왔는데 고애들이 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제 할 일을 잘 하고 있는 아이들이랍니다. 이 로마분은 디자인이 이렇게 각각 달라요. 6종이죠. 이 롬은 6종인데 가격도 좋지만 디자인도 다르고 사이즈가 커서 정말 여러모로 잘 쓸 그런 화분입니다. 요거 디자인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생겼답니다. 꽃 모양 따라 잘라졌어요. 화분이 입구가.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잘 연출을 해서 심어보시면 정말 멋진 작품이 나올 그런 화분입니다. 요거 직경이 9cm가 돼요. 빨간 포트가 9cm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요거는 9cm가 되고 높이는 15cm가 됩니다. 와우, 좋은 사이즈, 좋은 구성이에요. 진짜 좋은 화분입니다. 이 롬은 다리가 없어요. 이렇게 롬 화분일수록 다리가 없는 화분이 많죠. 예, 굽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턱으로 돼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요 아이 손잡이가 들어있는 이 작은 언니 동생 이렇게 요거 직경을 재보면 10cm가 되고요. 높이는 15cm가 돼요. 손잡이가 달려있어 멋있죠. 손잡이 달려있는 화분, 멋있는 화분 이런 거. 요거는 짧은 직경은 8cm가 돼요. 넓은 직경은 9cm고요. 옆에 이렇게 또 예쁜 아이가 또 있어요. 이런 디자인, 이런 모양이 다육이를 잘 심어 놓으면 진짜 작품처럼 되죠. 요거 7cm 되고 좀 넓은 직경은 7cm, 같은 7cm네요. 그리고 요거는 높이는 네, 15cm 정도가 됩니다. 앞뒤로 약간씩 차이는 있어요. 이거 감안해서 보시고요. 아우, 이거는 커요. 요 뒤에 있는 아이들은 큰 화분입니다. 요거 염자나 까라솔 그런 아이 심어보세요. 정말 좋아요. 염자, 미니염자 합식해도 예쁘고요. 그쵸? 이런 거에 미니염자를 합식해 놓으면 정말 예뻐요. 지금 미니염자가 빨갛게 지금 물이 들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심어보세요. 제 말 듣고 심어보세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요거 직경이 11cm가 되고 이쪽 한번 재볼까요? 여기는 11.5cm가 되고요. 높이는 17cm가 돼요. 와, 정말 큰 화분이죠. 이렇게 대형 화분이 요즘 나오고 있어요. 요거 손잡이 달려있는 요 아이 한번 재볼게요. 요거는 11cm, 높이가 17cm가 됩니다. 정말 좋은, 정말 괜찮은 화분이에요. 요거는 좀 더 커요. 손잡이가 있는 11cm가 되고, 와우, 높이는 21cm가 됩니다. 요거도 귀가 달려있죠? 귀가 달려있고, 입구가, 잠시만요. 입구가 이렇게 물결 무늬가 돼 있어요. 아이고. 꽃 모양 따라 잘라져 있죠? 이렇게 예쁜 화분입니다. 이거 진짜 좋아요. 진짜 예뻐요. 이거 미니염자 합식해 보세요. 정말 좋아요. 정말 예쁜 화분이라고 하실 거예요. 요 롬은 6종에 54,900원입니다. 아우, 만 원도 안 되는 가격. 너무 행복하죠? 너무 행복합니다. 요것도 사실은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요 세 개가 커서 그렇지 얘들도 작은 아이가 아닌데 요 뒤에 애들이 너무 크다 보니 작게 느껴지죠. 그렇지만 작은 화분이 아닙니다.
요 와인은 롬 6종에 54,900원이고요. 꽃가시니 나왔습니다. 소풍 가야지요. 요 화분도 많이 보셨죠? 요 화분의 이름은 나들이 10종입니다. 구도가 두 켤레, 운동화가 세 켤레가 있어요. 이렇게 10종에 35,900원이에요. 요 구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진짜 구두처럼 생겼죠? 구멍이 있는 구두. 다육이에 양보하세요. 신으면 안 됩니다. 저희 손자가 와서 이걸로 신고 있었어요. 그때 생각만 하면 너무 웃긴 거 있죠. 진짜 신발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애기들 눈에는 정말 신발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신으려고 했던 거예요. 요 노란색 신발은 이렇게. 아 진짜 진짜 신발처럼 생겼네 바닥이. 그쵸? 요거 한번 재볼까요? 직경이 11cm가 돼요. 이것도 그냥 작은 아이들 소품 그런 거 합식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굽으로 한번 재볼게요. 7cm가 되네요. 굽은 예, 높이는 7cm가 됩니다. 이렇게 이 구두도 사이즈는 같아요. 이거는 10.9.5cm. 이 운동화는 자주 보셨죠? 많이 보셨던 운동화예요. 이거는 8cm가 되고요. 높이 재봐야죠. 그래도 화분이니까. 7cm가 되네요. 요거는 하늘색, 연두색, 빨강색 이렇게 있고 구두는 초록색, 노랑색 이렇게 해서 10종이 되겠어요. 나들이에요. 나들이. 신고 나들이 가라고요. 나들이 10종에 48,600원입니다.